네, 안녕하세요. 참치의 기타 맛보기.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기타가 잠깐 여기 매장에 와서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찍게 됐습니다. 예. 아마 기타 맛보기는 앞으로도 즉흥적으로 아마 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기타는 이제 펠레린이라는 기타예요. 캐나다의 기타고요. 캐나다 쪽에서 이제 제작자 루시어 그 미셸 펠레린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 걸고 만드는 1인 공방 수제 공방이고요. 하이엔드급이에요. 가격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지금 마진을 최소화해서 한 700만 원대, 800만 원대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제작자가 경력이 좀 오래 됐더라고요. 고딘에서도 일했었고 뭐 어디 큰 이제 메이저 업체들에서 좀 일했었던 경험이 있었고 최근에는 그 소모지 기타 공방에 그쪽에 루시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가서 또 소모지한테 또 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배워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타는 이제 펠레린이 소모지 공방에 다녀온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그 배워온 것을 적용해서 만든 기타고요. 프레스티지 시리즈예요. 프레스티지 라인에 있는 모델이고 펠레린 GA 바디의 쿼드웨이 기타예요. 쿼드웨이 기타로 되어 있고 살짝 GA보다는 조금 엉덩이 부분이 조금 큰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요런 그 사용된 브릿지의 모양이나 이런 게 좀 굉장히 세련됐고요.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파여 있고 지금 요거는 메이플 바인딩에 이게 되게 예쁘고요. 지금 뭐 스펙만 간단히 좀 말씀드리자면 시트카 스프루스 탑에 로즈우드 백엔사이드예요. 로즈우드의 결이 보시면 예, 마틴 40번대나 뭐 이런 하이엔드에 쓰이는 굉장히 결 좋은 로즈우드를 썼고요. 상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베어클루가 이렇게 전체로 이제 휘감고 있어서 베어클루가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 있는데 펠레린은 베어클루 시트카를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베어클루 시트카에 대해 잠깐 소개하자면 약간 소리가 직진성 있게 쭉쭉 뻗어주는 그런 맛이 있어요. 이게 베어클루 자체가 나무의 강성을 더 증가시켜서 더 밀도가 높고 소리를 더 단단하게 해주기 때문에 소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힘있게 쫙쫙 뻗는 그런 성향으로 에이징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시트카랑 베어클루 시트카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더 소리가 힘있게 아디론닥 스프루스처럼 딱딱하진 않은데 뭐 굳이 따지자면 아디론닥이랑 시트카 스프루스의 중간 정도? 로 굉장히 힘있게 쭉쭉 뻗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톤은 시트카의 톤이니까 또 시트카를 좋아하시면서 댐핑감이나 펀치감, 성량, 뭐 직진성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이 베어클루 시트카가 딱일 것 같아요. 구덜 기타 같은 경우가 베어클루 시트카가 옵션이 붙죠. 그래서 더 비쌉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지금 헤드나 이런 데를 보셔도 지금 굉장히 예쁘게 좀 되어 있죠. 펠레린이라고 좀 귀엽게 가운데 써 있고 헤드 모양도 좀 굉장히 독창적이고 이 기타를 제가 딱 처음에 작년에 여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딱 보고 이제 이래저래 보고 나서 느낀 거는 마감이 완벽하다. 네. 제가 사실 마감이 콜링스의 마감이 정말 좋은데요. 마감이 콜링스보다 한 수 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정말 마감이 완벽하구나. 왜 이런 기타들이 비싼 값을 하는지 왜 이렇게 비싸게 팔리는지에 대해서 마감을 보고 일단 살짝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기타를 사실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서 제 걸로 이제 평생 쓸 기타로 커스텀 오더를 최근에 넣었는데 저하고 이제 저희 송겸원이신 올라주현님하고 같이 이제 이 기타를 쳐보고 반해가지고 평생 기타로 쓸 이제 커스텀을 하나 넣었습니다. 네, 이제 나중에 오면은 이제 소개해 드릴 거고요. 10월, 11월 달 중에 올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래서 일단 좀 그렇고 지금 헤드머신은 고도를 썼고요. 이제 위에
지금 에보니 나무로 지금 덧대어져 있어요. 에보니 나무로 덧대어져 있고 뒤에는 로즈우드로 덧대어져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에보니가 아니라 그 메이플로 살짝 이렇게 선이 가 있거든요. 자세히 한번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네,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선이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여기도 선이 쭉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이 이렇게 예쁘게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뭐 지판도 숨구멍이나 이런 거 나뭇결이 거의 보이지 않는 아주 시커먼 에보니를 썼고요. 플랫도 굉장히 얇고 낮은 걸로 써서 이제 연주감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아요. 연주감 상당히 좋고, 본너트 세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에보니 핀이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소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리가 다들 궁금하실 거야. 이건 도대체 무슨 기타야? 소리가 어때? 근데 이 사람이 하프 기타도 만들어요. 아시죠? 하프 기타. 우리나라에도 기타리스트 이병우 씨인가? 이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분이 하프 기타도 막 연주하시고 하시는데 하프 기타도 만드는데 딱 하프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프 톤으로 굉장히 한음이 하프 같이 이렇게 스펙트럼도 넓어요.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서 제가 공간감이라 표현했죠. 공간감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베이스도 굉장히 깊게 들어가고 한데 전반적인 톤은 맥펄슨이나 구덜이나 이쪽 계열. 그래서 굉장히 밝고 샤방한 느낌. 그런 느낌인데,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제 그런, 뭐 테일러나 구덜이나 뭐 이런 기타들이 보통은 다이나믹 레인지, 공간감이 좀 부족한 게 아쉬워요. 찰랑찰랑한 대신 펀치감, 공간감, 성량,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좀 약간 뒤로 좀 손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제작이 되는데, 이 기타는 다 갖췄습니다. 엄청나요. 밝은 느낌, 찰랑거리는 느낌, 뭐 공간감, 뭐 펀치감, 반응성, 뭐 성량, 뭐다 밸런스 뭐다 갖춘 녀석이라서 제가 혹 반해가지고 제 평생 기타로 이제 오더를 넣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같은 경우 위에 플랫으로 연주가 들어가도요 소리가 절대 줄지 않고 여기서의 소리하고 이 밑에서의 소리하고 거의 뭐 비슷해요. 굉장히 소리가 줄지 않고 좋고 좀 샤방하고 밸런스도. 밸런스가 좋다는 걸 어떻게 느껴야 되냐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처음 기타 접하고 이제 뭐 했을 때 밸런스 좋다 이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그냥 밸런스 좋은 기타는 이 코드나 이렇게 잡고 스트럼하면 줄 하나 튕긴 것처럼 소리가 스르릉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빠져요. 뭔가 그냥 귀에 거슬리는 중음대나 고음대나 저음대나 없고 하나 한줄 하나 튕긴 것처럼 스르릉 스르릉 이렇게 빠지거든요. 네, 요런 느낌. 그리고 펀치감 좋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반응성, 소리가 튕겨져 나오는 그 질감을 표현하는 건데, 저는 특히 A2 코드 잡고 그 6번 줄 뮤트한 상태에서 5번 줄의 댐핑감을 굉장히 즐기고 선호하는 편인데, 이 기타가 그게 되게 좋아요. 하이톤도 굉장히 선명하고 한음이 좀 선명한 편이고요. R이 그렇게 굵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막 너무 R이 막 얇진 않아요. 소리의 R 그 샤방한 느낌 당연히 있고, 이 지금 줄은 엘릭서 포스포 브론즈 꼈는데 제가 딱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좀 물론 저는 마틴도 굉장히 좋아해요. 마틴이나 콜링스 쪽 소리도 좋아하는데 샤방한 쪽 계열에서는 스트럼이나 뭐 이쪽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샤방한 쪽의 계열이 테일러, 뭐 맥펄슨, 구덜 뭐 이 정도가 되는데, 이쪽에서 스트럼 하시는 분들 뭐 핑거 톤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핑거 연주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스트럼 하시면서 이런 톤, 이런 밝고 찰랑찰랑 거리는 톤 좋아하시는데 테일러 쓰시면서 조금 댐핑감이나 성량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분들은 굉장히 이게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콜링스나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굉장히 얘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치면서 느끼는 거는요, 굉장히 힘이 넘친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힘이 굉장히 넘쳐요. 에너지가 굉장히 넘쳐서 막 소리가 터질 듯이 막 이런 느낌들이 강하고요. 뭐 하이엔드 기타 뭐 네임을 좀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굉장히 비싼 고가의 기타, 뭐 1,000만 원 넘어가는 기타하고도 뭐 비교해서 쳐보고. 제 콜링스, 제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콜링스 OM2HA 딥바디하고도 비교도 해보고, 뭐 D2HA나 뭐 이런 여러 이제 성량 크다고 내노라는 기타들하고 비교해봤는데, 얘가 GA바디거든요. 얘가 짱 먹었어요. 성량은 얘를 이기는 기타가 없습니다. SJ200도 얘한테 밀리더라고요. SJ200이 전보잖아요. SJ200 같은 경우는 좀 소리가 텅텅거리면서 약간 좀 이렇게 힘있게 댐핑감 있게 쫙쫙 받아주는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좀 강한데요. 바디가 너무 커서 그런지 아무튼 그런 느낌이 좀 강한데, 오히려 얘가 좀 탄탄하게 뒤에서 이렇게 쫙쫙 이제 받아주면서 댐핑감 좋게 소리가 나오니까 성량이 얘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량 큰 기타 좋아하시는 분, 뭐 샤방한 기타 이쪽 계열 좋아하시는 분에게 뭐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타를 구입하신 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케빈 나이언이랑 맥펄슨이랑 구덜 요 정도 중에서 하나를 사려고 이제 막 계속 돈을 모으고 계셨었어요. 근데 저희 매장에서 요거를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고, 뭐 그쪽 성향 좋아하시면 이것도 아마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말씀드려서, 결국은 이거 딱 쳐보더니 바로 그날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웠었는데, 그래서 간간이 이렇게 가끔 오세요. 바쁘셔가지고 자주는 못 오시고, 간간이 오면은 저는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치면서, 야
내 기타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 정말 치면 칠수록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기타인 것 같아요. 아, 예,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일단 이 기타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핑거 스타일로 이제 도마뱀 우리 매니저가 연주하는 거 하고, 제거 OM2H의 뒷바디 이거하고도 한번 비교도 해볼 거고요. 다른 기타들하고 조금 이제 비교해서 한번 들으실 수 있게끔 제가 좀 사운드 샘플 좀 준비를 또 뒤에 영상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